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놓고 환영과 반대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호텔 앞에선 밤샘 시위도 예고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서울 하얏트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김남준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하얏트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텔로 이동했는데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조금 전 이곳 서울 하얏트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초 호텔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가 밤새 이어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주최 측이 오늘 오후 집회를 전격 취소함에 따라서 현재 이곳은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도심 곳곳에선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전쟁 이후 트럼프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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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는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경호상의 이유로 광화문 광장 일대를 봉쇄하면서 시위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라졌던 경찰 차벽까지 등장했는데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과 철제 펜스를 뚫고 광장으로 들어가려고 해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3시쯤 통제된 광화문 광장을 통과해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간 트럼프 환영 집회도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열렸는데요. 태극기와 송조기를 든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9시 30분쯤 다시 이곳 하얏트 호텔로 돌아와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하얏트 호텔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